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한 악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자 갑자기요? 여자스럽게 진행을 하려니까 세상에 조폭만으로보다 더 조폭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김진아가 좀 덮벌덮벌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얌전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계 유일무이의 분단국가 남과 북, 그 사이에 있는 38선에는 우리 DMZ라고 하는데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안한 기본 남북한의 공통점과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혈조망, 군인, 그 다음에 이제 70년 동안 왕래를 하지 않았으니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자연 생태계가 이제 펼쳐진 것입니다. 남이나 북이나 이건 다 똑같은데 거기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두 가지 있어요. 바로 지뢰가 있죠. 그 지뢰로 하여금 우리는 항상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철원 지방이라던가 이런 데는 잘 모르는데 이제 개성 지역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성 지역에 있는 이제 판문에, 특히 판문군에 있는 곳인데 판문군 그 지역은 여기서 바라보는 곳,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기성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의 이름은 정확히 개성시 판문군 판문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곳에 이제 고향은 아니고 저는 고향이 개풍군이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 바로 농촌동원이라는 것을 그 판문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문점리로 나가서 보아하니까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남북 경작지라고 하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그냥 묵혀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제 그 다 이제 논으로 일궈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곳에 이제 생태계가 있는 곳이 있고 땅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이제 국가가 직접 운영을 하고 국영이라고 하죠. 네. 예전에 봤을 때 그 철조망이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촌지원을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방이 서로 이제 순찰도 하고 그러는 모습도 보였고 그러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도 저게 없으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아닐까? 북한에서도 계속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그 통일이야말로 정말 우리 민족의 숙명이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럼 남한과 북한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자, 차이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 정말 아주 별거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정말 심각하기 그지없는 바로 그 식량 문제입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무슨 사상이 필요이고 배만 불려주면 다 그 사상은 저절로 지켜지는데 정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배만 부르면 이제 추위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북방의 겨울은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이 군인이고 이제 그 인민들이고 다 이제 식량의 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 배고파서 그렇게 시달려 본 적 있습니까? 절대로 없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도 그렇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 숙박을 해 있던 집은요, 이제 작업반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반장도 바로 장애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애인인데 어떻게 작업반장을 하냐. 작업반장에도 북한에서는 간부가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데 이제 한 개 다리가 절단이 됐고, 이게 눈 하나가 없더라고요. 근데 눈 하나가 없지만 참 멋있게 생긴 다부진 몸매를 가진 남자였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천적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사람의 젊은 시절이 북한에 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이렇게 틀 거지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게 쫙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멋있는 아주 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랬는데 바로 그 지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이제 지뢰에 대한 그런 상식적인 개념이라던가 이런 안전교육을 또 이제 뭐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지뢰가 있는 곳은 정말 위험해 라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 꼭 무조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어떡해요.
목근육은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포도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태가 쫙 이루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빙부장에서 그 경작지를 읽은 그 나머지 지역들.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 앵두, 막 추리, 아, 여기선 자두라고 하죠. 뭐 이제 복숭아, 이런 것들이 막 5월, 6월에는 막 아주 화창하게 또 이제 열매를 탐스럽게 맺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에서 제가 이제 거의 한 암벽이 150m 정도는 됩니다. 이제 절벽인데 아주 깎아지려도 돼요. 정말 90도 이제. 자, 그런 절벽을요. 아무것도 없이 거기를 이제 토바 올라 다녔어요, 맨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오르기 좋아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고요. 그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앵두나무가 탐스럽게 이제 두 갈래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새빨간데 정말 새빨갛게 되도록 못 따먹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자만 또 허기 올라가서 따먹습니다. 저도 이제 그 종대 같은 거 아니면 그거 보고 망태라 그러지요. 이제 개성 사람들 그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사투리에 뭐라 그래 요만한 아무튼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딱 차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딱 차고 이제 막 올라가면 올라가서 앵두를 정신없이 땁니다. 밑을 내려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에 사람은 현기증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는 또 뭐예요? 이렇게 안전기라던가 이런 걸 절대로 장착을 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정말 암벽등반 같은 걸요. 안전장치하고 아 뭐 그런 걸 다 해.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제 안전과 관련된 사람의 생명이 이제 첫 번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상당히 잘 이제 보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고 올라가서 앵두를 막 딴다면 절대로 밑을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로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꼭대기로 해서 한 몇십 분 더 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에 오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이제 그 비무장 지역의 자연 생태계 쪽에 있는 그 이제 자두나 앵두나 복숭아 같은 것들을 따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뢰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걸 정말 사람이 피해 다니고 하는데 정말 정말 재수없게 되면 그걸 한번 빡 밟아버리는 순간 내 인생은 아주 그냥 쪽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요 정말 거의 한 70%가 다 장애를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밟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도 걸어 다녀야 돼 이런 사람들은 또 걸어 다니기 위해서 또 이렇게 손으로 해서 딱 뭐 잘려 나간다던가. 저희도 솔직히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여기서 보니까 막 그 저희도 그 북한에서는 영화로만 봤지 지뢰를 이렇게 탐지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막 윙 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많고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나 이제 홍수에 떠내려 나온 그 지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나갔던 당시가 2007년도 그때였는데 그때 그 성균관 대학에 이제 두 명 정도 그다음에 저희 대학에서는 딱 한 명이 네, 교원학부에서 이제 한 명이 지뢰를 밟아서 이제 예, 좀 사고가 났습니다. 그 논에서 이제 모내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다르게 뭐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그 들어가서 이제 뭐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라.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은 뭐 열매도 따고 또 이제 혹은 이제 모내기라던가 이제 뭐 썰에치기 뭐 못뜨기 막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안에 자연 생태계라고 했잖아요. 짐승도 많습니다. 또. 예. 근데 짐승은 또 가끔가다 지뢰에 탁 뭐 부러지면 죽잖아요. 그럼 그거 주워다 먹고 아니면은 또 풀이나 이런 걸 또 깎으러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학급에 바로 곳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동지 하면서 그러죠. 그때는 예, 북한에서는 이제 저희는 집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군대 나갔다가 이제 10년 만기를 채우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비과라는 걸 6개월을 또 이제 수료를 한 다음에 대학을 입학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 저희하고 10년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0년 차이 나는 사람들한테 깍듯이 다 이제 빨간 줄을 다 매잖아요. 증을 매세요, 증을. 그래서 이제 뭐, 암흑의 동지? 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분께서도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분의 이제 아버지도 발목이 이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나는 뭐 눈이 없어 뭐 발이 나갔어 이런 사람들이 과반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이것이 그 이제 분교선 바로 그 DMZ의 그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농번기 시기에는 부글부글 불어나는 인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 농번기 시기나 어떤 시기나 인력은 이동인구까지 다 합쳐서 아마 거의 다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요, 농번기 시기에는 특별히 불어나는 인구가 있어요. 바로 대학생 인력과 군인 인력, 이런 사람들이 막 동원이 됩니다. 그것은 북한에 기계화가 도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어렵고 험한 일들도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래요? 바로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썰에치기 하고 막 그래서 논밭에 이제 막 물을 대서 논을 이렇게 막 갈아엎고 막 그러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뭐 밭이라고 했다고 적었는데 북한에서는 논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논밭에 썰에치기 뭐 이제 모내기 하고 이런 농번기철에는 급격히 인력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빨리 안 끝나요, 여러분. 모내기가 한 달 동안 갑니다. 무조건 그건 한 달 동안 가는데 모내기를 그렇게 하는 조건에서도 이제 다른 이제 잡동산이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논둑을 이제 감는다고 하죠. 요거 이제 농장일 안 해본 분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논둑을 쌓아 올린다가 아니라 감는다고 합니다. 논이 계속 이제 물을 수분을 보장하려면 습기가 있는 것으로 이제 풀과 함께 이렇게 감아 올려서 몇 층을 감아 올려야지 논둑이 새질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그런 걸 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 제가 요거는 농사와 관련된 건데 그거는 남이나 북이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논둑마다 심는 논두렁콩, 정말 똑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북한에서만 정말 경지 면적이 부족하고 해서 논두렁콩을 심어 먹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도 보니까 그런 이제 풍습은 똑같더라고요. 논두렁마다 바로 그 이제 콩이랑 이런 작물들이 이제 심어져 있는 거. 아니 도대체 논에 벼만 심으면 되지 뭐 때문에 저걸 또 심냐? 어떤 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벼모내기를 하고 하면서 우리 농약 뿌리고 살충제 뿌리고 뭐 이제 비료 뿌리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둑은 그 땅이 비옥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콩을 심어서 공짜로 그 콩들은 콩에도 이제 뿌리옥이 달려서 자체로 영양물질을 빨아먹는 것도 아시죠? 네, 특별히 김을 맨다거나 비료를 준다거나 살충제를 뿌린다거나 이럴 일이 없어도 콩은 참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이나 북이나 그런 걸 심어 먹는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참고로 그런 이제 콩이 또 많이 그렇게 재배되다 보니까 콩고기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또 발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남과 북의 DMZ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지극히 진아가 개성에서 바라봤던 대한민국과 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진아를 응원해 주시는데 더 좋은 컨텐츠와 저의 기발한 착상과 또 이런 기억력을 되살려서 개성 사람으로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을 한번 실력을 또 발휘해 볼 겁니다. 여러분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짠짠짠짠.